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테슬라를 탄지 벌써 한 2주가 넘었습니다. 테슬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잖아요. 회전제동을 조절할 수 없게 해서 멀미가 난다, 운전하기 되게 불편하다,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승차감에 대한 논란들이 있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그리고 이런 분들은 테슬라를 사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회생제동 이슈입니다. 기존에는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게 했지만 테슬라 모델 Y에는 단계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팅된 값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차는 브레이크에 걸린 듯이 정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와는 완전히 다른 운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하죠. 발을 떼면은 쓰고 밟으면 가고 하나의 페달로 움직이는 그런 방식을 전기차들이 많이 적용하는데, 테슬라가 확실히 더 강하게 그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탔던 분들은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잘 못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멀미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운전하기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2주간 타면서 저는 지금은 이 테슬라 모델 Y를 너무나 부드럽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가 두 명이에요. 그래서 뒤에 애들이 항상 타 있는데도 애들이 멀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차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도 부드럽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테슬라 모델 Y 원페달 드라이빙, 바로 확 뜨면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발을 천천히 떼야 됩니다. 반대로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어떻게 되죠? 급정거를 하겠죠. 섰다 갔다를 브레이크를 꽉꽉 밟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뒤에 있는 사람들 멀미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얘도 발을 확 떼면은 차가 브레이크 걸리니까 멀미를 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차의 운전 상식을 약간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처럼 운전한다 생각하고 얘를 몰면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천천히 쓰려면 어떡하죠? 천천히 밟잖아요. 얘는 마찬가지로 엑셀을 천천히 떼면 속도가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운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요. 아, 이렇게 되니까 차가 부드럽게 서는구나, 그걸 감을 익히게 되면 기존에 부드럽게 운전하던 차와 똑같이 서고 출발하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응하려는 의지의 차이에요. 야, 기존의 자동차는 발 떼면은 그냥 탄력주행으로 갔는데 이건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은 불만족스러운 차고요. 얘는 다르게 하는 걸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차가 두 대예요. 하나는 내연기관차가 또 있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차 잘 안 타게 되고요. 얘를 주로 타게 되고 와이프도 이 차를 자꾸 타려고 해요. 왜냐? 적응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더 편해요. 원페달. 기존에 엑셀 밟다가 브레이크에 살짝 발을 올리고 있죠? 언제든지 설 준비를 하잖아요. 얘는 발을 살짝만 떼주면은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페달로 컨트롤하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 중에는 발을 떼면 차가 안 나가잖아요. 오토홀드가 자동으로 걸리는 거예요. 제가 기존 차가 벤츠였는데 벤츠도 오토홀드를 걸려면 발을 꼭 밟아줬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편한 방식인데 그 조차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발을 떼고 있으면은 차는 안 나가고 발을 밟으면 차가 나가는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이 차는 편한 차일 수도 있고 불편한 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기존처럼 옵션을 선택하겠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니즈에 맞게 운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전하면서 생각해 본 바는, 테슬라는 전기차잖아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차처럼 운전을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죠. 회생제동을 낮추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브레이크를 웬만하면 밟지 말아라, 이렇게 세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기존 거에 자꾸 얽매여 있지 말고 이걸 적응해라, 적응하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옵션을 정해주면은 더 좋겠다는 거는 저는 동의해요. 하지만 테슬라는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운전 방식을 익혀라. 어차피 이 차를 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익히고 나중 되면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고속도로나 또 차가 막힐 때 계속 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냐. 요것도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있잖아요. 이 오토파일럿이 정말 놀랐습니다. 운전의 피로도를 진짜 50%는 줄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오토파일럿 쓸 때 불안했어요. 박으면 어떡하지? 근데 얘가 너무나 부드럽게 정차를 하고 앞차 흐름에 맞춰서 출발을 하고 또 커브길 이런 것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조차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막힐 때는 오토파일럿으로 가니까 오히려 더 편해요. 그리고 고속도로 탈 때도 오토파일럿으로 가니까 전방 주시하면서 핸들에 손을 대고 차의 모습만 보면은 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막 주변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면 정말 편한 차가 테슬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차들도 많이 타봤습니다. 일 때문에. 근데 얘만큼 그 자율주행 기술을 잘 구현해 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테슬라가 더 정교하게 잡아주고 다양한 도로 상황에 맞게 테슬라는 좀 지능적으로 운전을 해줄 것 같고 끼어드는 차도 잘 감지해서 그렇게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승차감. 승차감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아요. 맞아요.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얘가 하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제 기존에 타던 벤츠도 하체가 굉장히 딱딱했거든요. 근데 얘는 더 딱딱해요.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 그냥 운전할 때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승차감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도로에서는 크게 그 차이를 못 느껴요. 승차감 괜찮아요. 고속도로 탈 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둔턱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예전 차처럼 넘어가면은 와, 차가 그냥 통통 튀는데 진짜 이게 승차감 너무 안 좋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천천히 가시면 돼요. 기존 차보다 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근데 둔턱은 빨리 가라고 있는 곳이 아니죠. 천천히 가라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운전 습관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얘는 더 천천히 가줘야 돼요. 그리고 노면이 안 좋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정말 통통 튀는 안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도로는 거의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번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통 운전하면서 그런 도로를 만난 적은 진짜 한두 번 있었나? 그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만약 자신이 사는 지역이 도로가 안 좋다 그러면 테슬라 사시면 안 돼요. 정말 승차감 최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도시 이런 곳에서는 그런 도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둔턱에서는 더 기존보다 더 천천히 가면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S클래스라든지 아주 고가의 승차감 좋은 차를 그런 차를 선호했다 그러면은 이 테슬라를 타면은 승차감이 떨어졌다고 더 크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타는 차 수준에서는 비슷해요. 제가 벤츠 E클래스 탔었는데 그 정도 승차감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좋은 차를 탔다가 이걸 타면은 좀 그런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겠지만 웬만한 차를 탔던 사람이라면은 저는 승차감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도 승차감이 안 좋다 평가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초반에는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이 차를 적응하기 전까지는 약간은 컨트롤이 미숙해요. 근데 지금은 2주가 지나니까 굉장히 저는 부드럽게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전혀 그런 멀미라든지 승차감이 안 좋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차를 잘 적응하고 이거에 맞게 운전을 하려고 하냐에 따라서 그 평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예로 처음을 배웠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의 내연기관 차 방식이 또 불편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이 그래요. 예에 적응이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내연기관 차를
잘 못하겠어요. 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논란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테슬라 아주 만족스럽게 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